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공룡알 다섯 개가 이렇게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제가 요 공룡알 다섯 개를 구입했습니다. 아주 저렴이 국민 다육이. 꽃이 예뻐서 드리나이 제가 일부 풀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포장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하셨는지 푸는데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까꿍 이렇게 얼굴이 나왔습니다. 꽃새 곱죠? 이렇게 다섯 개의 수미미티입니다. 애들을 2개씩, 3개씩 이렇게 합식해 볼게요. 5개 한꺼번에 해놓으면 너무 베란다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조금 작은 화분에 합식해 볼게요. 이렇게 화장지 무더기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구름이 똥닦개로 재활용하겠습니다. 화분은 제가 근래에 화분을 여유롭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분에다가는 두 포트를 합식을 한번 해볼게요. 2개. 이렇게 키가 비슷한 아이들로 제가 한번 맞춰서 심어 볼게요. 우선 흙을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 어떤 흙으로 심어져 있는지. 흙은 모래 성분이, 상토 성분보다 모래 성분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있죠. 부슬부슬 흐르는,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의 흙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반 다육흙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흙인 것 같아요. 대부분 꽃이 피는 아이들은 햇빛 요구량이 높습니다. 그죠? 햇빛을 안 보면 꽃도 안 피고 꽃색도 연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죠. 요 정도만 털고 잔뿌리도 잘 발달이 돼 있네요. 이 화분에는 밑에다가 마사층을 미리 깔아뒀고요. 일부 제가 다육이 흙을, 거친 다육이 흙을 조금 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진 않죠? 일반 배합토 흙에다가 이 우암도의 야생화 흙을 조금 섞어서 할게요. 우암도의 흙도 좋다고 하지만 저는 거의 그 흙만 쓰지는 않습니다. 조금 섞어서 쓰고요. 가감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개 심기는 또 좁은 좀 화분이 좁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좀 흙을 조금 더 틀어야 두 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름 분갈이라 또 흙도 많이 안 털고 또 흙 상태가 좋아서 기존의 흙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자기가 원래 자라던 그 흙이 참 부드럽고 좋네요. 참 부드러워요. 보통의 흙들은 완전히 흙이 막 딱딱하거나 아니면 상토에 완전히 쩔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심어 볼까요?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좁은 집으로 그래도 이렇게 모여 있어야 조금 이쁘죠, 그죠? 너무 또 막 산만스러우면 조금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합식인 경우에는 어머나 이파리 하나가 들어갔어요. 이파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미아리 다육 화분이라고 최근에 이 화분들도 사게 주시고 또 이쁜 꽃들도 꽃이 달린 이런 수미미티, 이 수미미티의 이름이 수미미티도
코트에 2,000원씩 이렇게 합식해 놓으면 요즘 여름에 아무래도 봄보다는 여름에 꽃이 귀하니까 이럴 때에 가을까지 쭉 꽃을 보여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합식해 봐야지 생각했는데 마침 영상이 올라왔길래 제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베란다 너무 포화 상태고 또 여름에는 크게 막 중요한 거 아니면은 뭐 들이지 않는 게 낫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참고 있었으면 참는 거 아니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거 억지로 참고 그 정도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막 지를 때가 있어요. 완전 지를 때 다육이 지를 때 식물 지를 때가 있고 또 화분 지를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가장자리 쪽으로 조금 흙을 좀 밀어 넣어 주시면 뿌리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마감마 서토를 해줄게요. 거의 중간마사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중간마사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수미미띠가 딱 다육이라고 보다는 다육과 화초의 중간 정도? 그 정도로 제 느낌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2,000원짜리 두 포트입니다. 또 예쁜가요? 또 봐줄만 하다 그죠? 이 화분도 5,000원 줬거든요. 그때 싸게 주셔가지고 총 9,000원에 가성비가 좀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저면관수를 한 10초 정도만 할게요. 물맛을 볼 정도만 흙에 물이 진짜 절반 올까 말까 할 정도로만 해줄게요. 요 화분에는 요 세 개의 아이들을 한번 심어 볼게요. 높이도 적당한 것 같고 자, 폭도 이 정도면 흙을 털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미미티랍니다. 흙이 굉장히 좋아서 정말 흙이 줄줄 떨어지네요. 줄줄 떨어져요. 굳이 털려고 하지 않아도 잘 떨어집니다. 일단 하나를 넣어놓고요. 뭐 여기서 뿌리 난 거 보세요. 잎이 하나 떨어졌는데 일단 기다려보자. 일단은 올려볼게요. 요렇게 맞춰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흙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파리 하나로 떨어지면 그 잎을 옆에 주워가지고 옆에다 올려놔야지만 되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흙을 조금 더 담아 볼게요.
가장자리로 할 거예요. 가해 쪽으로, 화분 가해 쪽으로, 이렇게. 화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죠. 안쪽으로 하면 이게 뿌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자리 쪽으로. 이파리들이 굉장히 연해요. 부드럽네요. 그래서 조금만 이게 스쳐도 떨어져요. 이것은 햇빛을 많이 안 받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또 얘 다육이나 다육이들이 잎이 잘 떨어지면 또 이 꽂이도 그만큼 잘 됩니다. 어머나 엉덩이에, 세상에, 이거 보세요. 얘 묻혀가지고 위로 위로 살짝 너무 들어 속으로 들어가면 제가 숨을 못 쉴 것 같네요. 엉덩이를 좀 빼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잘 채워주는 것도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는 한 요소가 되겠죠. 저는 우암도에 흙 조금 일부 아주 조금 섞어주네요. 우암도에 흙이 강물에가 많이 섞였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강물에가 배수도 잘 되는 반면에 또 너무 좀 부드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마감 마삭토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네요. 10초 전면하고 다시 볼게요. 이렇게 오랜만에 화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예쁘죠? 예쁜 것 같아요. 스스로 만족스러운 거. 화분도 잘 어울리나요? 보세요. 두 포트, 얘는 세 포트예요. 여기다 이름표도 이렇게 달아줬고요. 그리고 분갈이 과정에서 이파리 떨어진 잎이 잘 떨어지네요. 이렇게 만지니까 떨어진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자기 흙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하나가 뿌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얘도 이 꽂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올려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 수미 미티 오늘 분에 심어주고 이렇게 또 흐뭇한 눈길도 지켜봐주고 있습니다. 얘는 아마도 또 햇빛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꽃이 활짝 피면 정말 깨알 같은 꽃이 피고 있어요. 또 활짝 꽃이 더 피면 더 예쁘겠죠. 이렇게 예쁜 꽃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꽃 같은 마음으로 예쁘게 살아요. 고맙습니다.